이유가 있는 하나로 알래스카 마딩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크루즈 영상 여행이 있었거든요. 그때 그 상위 지도자님과 함께 이제 크루즈 여행을 하면서 지금처럼 공부도 하고 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뭐 느낀 거는 별로 없어요. 그냥 어지러움만 많이 느꼈었고 그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정법을 공부하면서 지금 보니까 너무 차이가 너무 컸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제가 생각나는 거는 하얀 등산과 정말 아름다운 자연과 그런 걸 느꼈었는데 그 안에서 공부를 하면 어떨까 싶어서 우리가 이때까지는 관광을 한다라고 우리가 이 사회에 지금 나다녔는데 우리 국민은 관광을 하는 지금 때가 아닙니다. 네? 관광을 하는 때가 아니고 관광은 덤으로 갈 수 있어야 된다. 근데 우리가 어제 세상을 우리 민족 자체가 지금 5천년, 7천년 동안에 국제적으로 한 번도 못 다녔어요. 그리고 국내도 부산 사람이 서울 가려 그러면 그럼 못 다녔단 말이에요. 서울 사람도 부산 가는 것도 그렇고 뭔가 잘 안 되던 시대를 우리가 살면서 5천년, 7천년을 그렇게 지금 지내왔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시대에 와가지고 이거는 뭐 부산 서울이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세계를 우리가 밟고 있단 말이에요. 밟고 있는데 왜 우리가 세계를 지금 다닐까? 갈 수 있는 환경이 지금 됐을까? 이런 거?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생각을 해요. 우리가 지금 관광을 하면서 지금 여기 오면서도 우리는 달러를 써요. 여기 오면서 하나를 쓰는 게 아니에요. 달러를 써요. 달러를 쓰는데 이 달러를 우리는 벌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개미처럼 일을 해야 돼요. 엄청나게 이게 열심히 일해야 되는 게 대한민국은 달러를 벌기 위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. 왜? 대한민국은 달러가 없으면 하루도 눈을 못 해요. 당장에 기름도 사올 수 없고 당장에 물자도 수입하는 것들을 할 수가 없어요. 모든 곡물 같은 것도 사올 수가 없어요. 그러면 땅덩어리가 너무 작은 걸 우리가 물려받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자원개발이 스스로 이렇게 돌아가게끔 안 되어 있게끔 돼 있어요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합수로 돼 갖고 있는 것들은 나중에 다 털겠지만 우리가 쓰는 이 달러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. 국민들이 열심히 일해서 생산을 해갖고 지금 돈을 벌어야 되는 그렇게 해서 달러를 버는 거를 우리는 지금 생각 없이 그냥 어디 좀 갔다 오자. 뭐 갖고 뭐 시원한 바람도 좀 쉬자고 그러고 달러를 내버리고 이거는 달러 자체를 그냥 내버리버린다라는 자체는 국민이 세팔이 일더라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. 쓰는 사람이 잘못 쓰고 있고 국민은 쓰러 빠지게 일하면서 내 지금 없다라고 이야기를 이거 모르면 그렇게 하는 거지. 내가 여행 가는데 네가 뭐 돈 보태주는 적이 있어? 딴다 그게 전부 다 우리 국민들이 피땀으로 만들어진 거예요. 보태줬죠 당연히. 그러면 이거 쓰지 말고 관광 가지 말고 그게 아니고 제일 높은 눈을 띄우고 더 큰 걸 보고 오고 더 많은 걸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지금 국제로 다니는 그러한 상태로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. 달러 쓴다고 잘못된 게 아니에요. 달러를 쓴 만큼 내가 보람이 있어야 되고 뭔가 갖다 왔으면 얻는 게 있어서 앞으로 미래에 내가 살아가면서 국민들한테 무엇을 해야 될까는 생각은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. 달러를 직접 쓰는 사람은 제일 높은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. 아직까지도 국민들이 지금 외국 못 나가는 사람이 수없이 많아요. 그 사람은 일만 하고 있어요.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치고는 외국 못 나가요. 지금 그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지역사회 운동 본부가 일어나고 숫자가 어느 정도 되고 나면
제일 먼저 지금 해야 될 게 그런 것들이 여성단체, 사회 여성단체로 우리가 소집을 해서 우리 회원들 안에서만 해도 전국 여성단체를 만들 수가 있어요. 그 대표들이 몇 명씩 우리가 모여서 몇 명씩 맞춤목적으로 모여도 몇백 명은 되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관광을 바로 하기, 해외여행 바로 하기,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연구하면서 또 좋은 방법을 찾아서 또 그거를 선생님한테 또 질문을 해서 그런 방법을 찾아가지고 이런 걸 사회 공유한다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거든요. 이제 이런 것들부터 이제 우리 여성들이 이 사회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느냐 이거 따라가지고 우리가 해외 다니는 것도 지금 굉장히 이제 위험 수위까지 지금 올라갔거든요. 그렇게 관광 나간다라고 지금 달러를 쓰는 돈이 지금 버는 돈보다 지금 앞질러 갈 판이라. 그러면 이게 뭐 걷잡을 수 없는 일이 생기거든요. 이제 이런 것들은 조금 우리 여성들이 사회 연구를 좀 해야 되겠다.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같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도록 이런 걸 같이 좀 나눠야 되겠다. 이런 걸 이번에 이제 중앙에서 그런 걸 좀 이게 그 좀 기획을 해가지고 전국에 우리 그 여성들 그런 관심 있는 사람들 좀 동참해서 1차적으로 그 이제 사단법인을 열어서 이렇게 그 전국 회원을 이렇게 해서 연구원들을 해가지고 한번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점이죠. 오늘 백두산 갔다 와서 스승님께서 엄청난 선물을 주셨다. 이래 갖고 우리 여성단체를 만들 수 있는 거죠. 이렇게 하는 것도 좋죠. 이렇게요.